1989년 6살의 김신영은 아버지, 오빠와 팀을 이뤄 전국노래자랑 예심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김신영한테 개다리춤과 숭구리당당춤을 열심히 시켰고 그런데 결과는 땡. 그리고 당시 아버지가 긴장하셨는지 약주를 하시고 갑자기 뒤로 돌아 텀블링을 하는 바람에 이후 숨이 차 노래를 잘 못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33년 뒤 김신영은 이 프로의 여닫는 역할을 맡게 되어 전국노래자랑의 시작과 끝을 알린다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 송혜의 바통을 이어받은 김신영 표 전국노래자랑이 단 6개월 만에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국노래자랑은 고 송혜를 이을 여러 후보 MC들을 뒤로하고 생각지도 못한 김신영을 새로운 MC로 발탁하자 당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김신영 표 전국노래자랑 첫 방송 시청률은 9%까지 치솟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반토막에 가까운 5.5%를 기록하며 심지어 일부 누리꾼들은 지금이라도 MC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며 단 6개월 만에 김신영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체가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얘기한 대로 지난해 10월 김신영을 전국노래자랑 새 MC로 발탁한 건 그야말로 파격이었습니다. 당시 송혜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전국노래자랑 하차를 결정했을 때 후임자로 이상벽, 이수근, 이상용 등의 이름이 거론됐지만 사실 김신영은 후보에조차 없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상미 CP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데 김신영은 데뷔 20년 차의 베테랑으로 TV, 라디오뿐만 아니라 영화계에서도 인정하는 천재 방송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들과 함께하는 무대 경험이 풍부해 새로운 전국노래자랑 MC로서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녀의 발탁 이유를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김신영 역시 자신의 MC 발탁을 두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데 나도 정말 깜짝 놀랐다. 처음으로 속보에 내 이름이 뜨더라. 이건 가문의 영광이고 가족 친지들에게도 연락이 엄청 왔었다. 어찌됐든 몸이 부서져라 출연하고 많은 분들께 인생을 배울 것이다며 소감을 밝혔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난해 10월 첫 방송을 탄 김신영 표 전국노래자랑은 시청률이 무려 9%로 시작하며 새 MC에 대한 화제만큼 꽤나 성공적이었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관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새 MC를 맡은 지 단 2주 만에 시청률은 6%로 다시 추락하고 말았고 그리고 현재는 6%도 아닌 5%에 머물다 보니 자연스레 김신영의 전국노래자랑 MC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게 이 저조한 시청률을 오로지 김신영의 부족함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송혜님이 진행하던 때와 비교해봤습니다. 송혜님이 진행하던 전국노래자랑의 전성기 시절은 시청률이 30%가 넘었었는데 물론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스마트폰도 유튜브도 케이블도 없던 시절이라 가능한 시청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의 시청률과 비교하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나마 비교할 수 있는 건 송혜님이 가장 최근이자 마지막이었던 편이 2020년 2월에 방송된 전남 화순편의 시청률입니다. 당시 송혜님이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전국노래자랑의 시청률은 7%로 솔직히 말하면 현재 김신영 표 전국노래자랑과는 크게 차이가 없으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국노래자랑의 전성기 혹은 코로나 이전의 시청률과 비교하다 보니 현재 김신영 표 전국노래자랑을 더욱 초라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근 몇 년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디어 풍속도는 TV에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 각종 동영상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방송국의 시청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 말은 즉 전국노래자랑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방송국 프로그램들이 예전의 시청률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비교를 하려면 예전의 시청률과 비교할 게 아니라 현재와 비교를 하는 게 옳은 비교인데 그렇다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가장 비슷한 예가 아침마당 그리고 가요무대입니다. 똑같이 KBS 1TV에 방영되고 있는 아침마당과 가요무대 역시 과거 전성기 때와 현재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미디어가 존재하는 현 시대와 비교했을 때 시청률이 그야말로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케이블 채널 시대 이전에 최고 시청률이 40%에 육박하던 가요무대는 현재 가장 최근에 방송된 6월 5일 시청률이 6%고 그리고 전국노래자랑과 마찬가지로 2020년 무렵 시청률을 봐도 7%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행하는 김동건 아나운서는 그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요무대의 시청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로 결국 진행자가 문제가 아니라 앞서 얘기한 미디어 풍속도가 급격히 바뀌면서 웬만한 방송국의 시청률은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김신영의 부족함으로 전국노래자랑의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김신영의 부족함을 일일이 설명까지 하는데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김신영의 부족함 첫 번째는 어이없게도 대구 말투로 그녀가 사투리가 섞인 억양을 쓰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잘 들리도록 또박또박 말을 못하고 발음을 흘리는 바람에 야외 무대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김신영의 부족함 두 번째는 이번에도 어이없지만 아이들에게 용돈을 준다는 점이라고 하는데 물론 자신의 사비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김신영이 무대에서 전국노래자랑 악단장이나 심사위원들에게 용돈을 받아오도록 시키는 모습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김신영의 부족함 세 번째는 억지 개그로. 그녀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너무 억지스럽고 장난스러운 모습을 종종 보이기 때문에 전국노래자랑의 포맷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로 사실 전국노래자랑의 주인공은 진행자가 아닌 출연진들로 그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끌어내느냐, 얼마나 화제성 있는 인물로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거기서 김신영이 출연자들보다 더 웃기고 더 잘해버리면 아무래도 뭔가 맞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김신영의 부족함 네 번째는 프로가 너무 젊어졌다는 이유로. 본래 전국노래자랑의 주요 시청자가 40대 50대인데 하지만 김신영이 MC를 맡은 이후로 출연자들의 연령대가 너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두 명씩만 나오던 어린이 참가자가 김신영이 맡은 이후로는 주 연령대가 될 정도로 분량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이를 시청하는 중장년층들이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조차도 모른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전국노래자랑이 34년 만에 젊은 진행자로 바뀐 만큼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인데 어쨌든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며, 그리고 그렇게 젊은 층을 겨냥했으면 젊은 시청자들이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중장년층은 젊어져서 떠나고 젊은 층들도 현재 전국노래자랑의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딱히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하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김신영이 전국노래자랑을 맡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34년간 맡은 고 송혜님과 비교를 해가면서 잘하니 못하니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부성설입니다. 솔직히 이 자리는 누가 와도 감히 고 송혜님의 자리를 채운다는 게 힘든 일이고,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수많은 비교와 비난이라는 엄청난 무게감 속에서 매주 꿋꿋이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편 김신영은 전국노래자랑 MC로 발탁됐을 때 다음과 같이 고백했었는데, 전국노래자랑은 42년 된 나무예요. 그런데 제가 감히 어떻게 그 나무를 베고 다른 무언가를 만들 생각을 하겠어요. 그저 그 옆에서 조금씩 새로 자라가는 나무가 되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두 그루의 나무에 키높이가 맞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 송혜 선생님은 일요일에 남자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요일에 여자를 하기는 어렵고, 막내딸은 키우는 재미가 있으니 일요일에 막내딸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막내딸 막둥이 하나 키운다는 생각으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신영이 고백하길, 송혜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 게 살아생전 나에게 전국노래자랑은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기에 MC는 그저 모든 것에 흡수돼 배워가면 된다고 하셨다. 고로 나 역시 웃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과 호흡을 맞춰가겠다. 많은 시청자와 소통할 수도 있고 향토 색깔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해 말 그대로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전국노래자랑의 MC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달렸다. 시청자분들께서 그만하라, 재미없다고 하신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다만 재밌네, 괜찮네 라는 말이 들린다면 더욱 열심히 할 거다. 어제는 공진단을 제작했다. 내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국민이 허락할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